자, 이어지는 바로 다음 맵은 클럽하우스. 자, 일단은 이 클럽하우스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맵, 뭐 아까랑 뭐 비슷한 맵 순서인 것 같지만 그만큼 레빗 카페가 자신들이 준비해온 맵을 잘 펼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레빗 카페 이번에 방어로 시작을 하는데, 자, 멘티스 상대로의 건플레이나 피지컬 자체, 그리고 초반에 이런 자신들의 로머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티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리그에서의 겹겹이 쌓인 경험으로 인한 순간적인 센스라든지, 혹은 이 센스와 함께 이제 수반되는 이 동선과 심리존을 많이 극복을 하진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방어를 하면서 일단 이번 방어부터 굳건히 막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경험이라든지 뭐 프로리그에서의 그런 기량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우인팀을 상대할 때 방어할 때 안정적으로 막아내면서 공격에서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것이 후발 주자들의 약간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에이전트 선수가 바를 이동해주면서 이제 신규품 저장고 그런 지역까지 전부 다 강화를 해주고요. 자, 크레이지보이 선수는 무기실에다가 ADS 하나 설치해줍니다. 오니천 선수의 자, 글라즈가 되게 등장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글라즈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잉 연막탄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연막탄이 자 4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밴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MB 테러 선수, 이러면은 가서 잡아주고 싶죠. 지금 2층에 고립이 돼버린 제로 선수, 크레이지보이 선수 중앙 계단에서 일단 드론 제거해주고 빠져주고요. 자, 오니천 선수가 자 픽셀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 빈 날카로운 틈을 노려주면서 MB 테일러 선수의 진입을 확인해주고 있고, 오니천 선수가 드론으로 자 위층에 있는 제로 선수를 노려줍니다. 하지만 제로 선수 드론 제거하면서 자 위쪽에 뚫려있다는 거 확인하지만 내려오는 길이 문제거든요. 자, 스윗블랙 선수가 위쪽에서 봐주고 있고, 계단참은 글라즈 애쉬가 보고 있고, 제로 선수 자 계단에서 끼어있는데 이쪽 계단도 솔직히 위험하거든요. 자, 위로 빠져나오는데 자 드론 피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데 자 핑 찍히고 스윗블랙 선수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엠비 테일러 선수도 쫓아가진 않고 있고, 이거 섣불리 들어가진 않고 있고, 오히려 닐료 선수가 반대쪽 2층을 노려주면서 여기서 엘라와 1대1 노려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칸델라 미스 한번 나지만 칸델라 미스 이후에 그래도 카직 선수가 에이전트 선수 엘라를 잡아줍니다. 자,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라가 위에서는 밀렸지만 사망했고, 하여튼 제로 선수가 은근히 시간 많이 끌어주면서 드론 많이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자, 드와 총이 먼저 보였지만 에임이 다른 곳에 가있던 제로 선수까지 처리되면서 로머들 제거되면서 로머들 지금 세 번째 자 1층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계단참에 있었던 약간 지하 쪽에 있었던 이 예고까지 잡힙니다. 세 명의 로머가 전부 다 사망했고 남은 시간 1분. 하지만 원격 제어 폭탄으로 카직 선수 잡아내는 렌 선수의 발키리 센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발키리가 쏴주지만 4킬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로블럿 선수가 무기실 통로 바로 볼 수 있는 위치 잡아주고 있고, 렌 선수 자, 일단은 파괴탄으로 자신의 바로 옆에 제거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연막탄 사이로 들어오는 닐료 선수 잡아내지만 오니천 선수가 로블럿 선수와 바로 교환해주고, 연막을 통해서 이것은 오니천 선수가 그자 보이죠. 연막을 뚫고 쏠 수 있는 글라즈 연막탄 돌파로 마지막 남아있는 발키리까지 처리해줍니다. 약간 로봇 클리어링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을 그나마 많이 끌어준 밴딕 과는 다르게 엘라가 이 잉의 칸델라를 피해서 내려오다가 이 희반하게 잡히면서 반대쪽 2층에 있었던 로머가 잡혔고, 그리고 밴딧도 시간을 많이 끌고 뭐 드론도 많이 소모했지만 결국엔 잡혔고, 그런 와중에 예이거가 아쉽게도 잡혀버리면서 렌 선수가 원격적 폭탄으로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 예이거가 손쉽게 잡히면서 2대4 구도가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거의 4대3이었으면은 3대4로 막는 거였으면은 양각이라든지 조금 더 다채롭게 펼쳐진 화망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조금은 예이거가 이 애쉬의 진입에 잡혀버린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이 돌파 이후에 멘티스에게 자 1대0을 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이 그리고 이제
레빗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물론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맵이 루머들이 서로 좀 도와주기는 힘든 맵이기도 하지만 루머들을 아예 1층 중심으로 만들어주면서 협공을 해줄 필요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약간 히바나와 잉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간의 양각을 잡으면은 되게 피해 없이 1대1 교환의 리스크 없이 잡아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카직 선수가 요괴 들어온 이제 위쪽에 배치해주면서 1층 로머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그... 뭐랄까 그냥 되게 느린 거점방어 요원으로서만 각광받는 이 에코의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코가 본인의 이런 본체는 1층 아 지하에 남아있으면서 1층에 있는 드론으로 약간 2.5인의 그런 방어진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오니찬 선수 바깥쪽 건설현장 쪽으로 혹시 발이 보이면은 바로 쏴주겠다라는 건데 엠비텔러 선수 중앙계단 자 이런 식의 혹시라도 이 손쉽게 저질 수 있는 실수를 계속해서 스윗블랙 선수와 오니찬 선수가 노려주고 있거든요. 결국 경험의 부재로 나오는 아 이 지역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지역이 위험하지 않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와중에 제로 선수와 아니 제로 선수와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들어오면서 자 그렇게 빈틈을 노리고 있었던 방어팀 요원들을 잡아버립니다. 자 2층에서 한 명 잡히고 1층에서 한 명 잡히면서 아 이런 자잘한 실수를 노리고 있었던 맨티스의 요원들 처리해주고 있고 그나마 요괴 드론이 위에 있는데 요괴 드론을 이걸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냐도 중요한 아래쪽에서 원격 제어 폭탄 실패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스윗블랙 선수의 원격 제어 폭탄 빠지면서 C4가 하나도 남지 않은 맨티스 자 요괴 드론 돌려주고 있고 요괴 드론이 이제 이동을 시작하는데 크레이지보이 선수는 여전히 1층 주방 쪽에 자 여기서부터 시간이 1분 20초로 좀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바닥 뚫으면서 철조망까지 처리해주고 있고 자, 일단은 제로 선수가 계단참을 공격해주는 가운데 예배실과 기념실에 두 명, 무기실에 한 명 자, 멘티스 남아있는 요원들 최대한 많이 펼쳐주고 있긴 합니다. 자, 히바나까지 올라와주고 있고 자, 여기서 위에서 얼마나 압박을 넣어줄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연막이라든지 다른 수단은 또 부재하기 때문에 약간은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 엑스칼로스로 돌파 들어가고 자, 렌 선수 앞에서 대기해주고 있고요. 자, 제로 선수는 드론 돌려주고 있고 크레이지보이 선수 자, 렌 선수 앞에서 교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 제로 선수까지 앞쪽으로 왔는데 술탄, 쿠킹 자, 아니, 깊숙이 던져주고 자, 무기실 쪽에서 누워서 이 중앙계단에서 통로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자, 시간 20초! 하지만! 닐료 선수가 샷건으로 자, 지하에서 1층으로 자, 위쪽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핑 찍히면서 자, 안쪽에 들어가주고 있는 렌 선수 하지만 미라가 막아주고 카직 선수 또한 막아주고 자, 스윗블랙 선수 뚫어내는 제로 선수지만 남아있는 시간 10초! 제로 선수 체력도 별로 없는 상황 로블럿 선수가 자, 돌파해주면서 이거 설치 들어가 주나요? 자, 뒤로 돌아오는데 자, 이거 뒤로 돌아오는 카직선 뒤로 돌아오는 닐료 선수 파악 못했죠. 닐료 선수 설치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설치는 됐지만 뒤로 돌아와서 바로 IQ 등을 노려줍니다. 자 이거는 수정의 우위를 가져왔지만 로버 클리어링은 됐다고 해도 이제 돌파하는 데 있어서 아 그 시간을 넉넉하게는 활용을 해줬지만 약간 이 맨티스 요원들이 제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고 막고 있는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레빗카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막탄이라든지 다른 수단이 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섬광탄이 약간 비교적 부족한 조합이었고 수류탄을 던지면서라도 들어가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 검은 거울을 가지고 검은 거울 뒤에서 막고 있는 적들을 뚫어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로봇 클리어링 단계 자체 는 나쁘지 않았던 레빗 카페 한 번 더 지하 방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오니첸 선수의 글라즈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똑같은 조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선수 일단은 한번 더 밴드 예이거 자 밴드 예이거 엘라 이 세 명의 로머 조합이 얼마나 시간을 끌어주고 또 이제 혹여라도 유리한 교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번 방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까는 로머들이 다 잡힌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방어를 이뤄냈음을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건플레이로 인해서 멘티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이 끌릴 때에 변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맵에서의 승리한 라운드가 바로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번에도 2층을 돌아줄지, 일단은 제로 선수가 탈출터널 쪽까지 일단 철조망을 깔끔하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정문 현관에서부터 안쪽을 노려주고 있고요. 자, 창문만 뚫어놓고 드론을 돌려주고 있는 MB 테러 선수, 여기서 스윗블랙 선수는 바로 지붕 먹어주고 2층에 있는 로머들 잡아줄 생각인데, 일단 침실에 있는 에이전트 선수, 하지만 닐료 선수, 아 이거 오니츠 선수의 드론이 꼼꼼하게 확인해주면서 2층에 있는 엘라의 위치가 발각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바로 스윗블랙 선수가, 자, 위에서부터 자, 한 번 더 드론 돌려주면서 엘라의 위치를 끝까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자, 숨어있는 에이전트, 아 일단 누워있는 에이전트 선수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잡히는 거 보고 여기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월뱅 들어가주는 가운데, 자, 오니찬 선수도 여기서 창문 깨주면서, 자, 아군과 함께 양각을 잡겠다라는 건데 엘라 창문 깨지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거는 총성을 통해서 아 글라지인 것까지 확인했지만, 그렇죠, 글라지를 노리는 순간 바로 뒤에서 스윗블랙 선수가 양각 노려줍니다. 깔끔한 처리. 하지만 렌 선수가 한 번 더 엠비텔러 선수를 원격적 폭탄으로 잡아줍니다. 아니 엠비텔러 선수가 이번에 계단에서 원격적 폭탄에 사망했고요. 자, 렌 선수 아까부터 깔끔한 가젯 활용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나 이제는 로머를 대충 처리했으니까 이제 돌파를 위한, 이제 오브젝티브를 향하기 위한 그런 진입을 시작해주고 있고요. 스윗블랙 선수 복도 뚫어주고 있고, 히바나 해치 뚫어주고 있고, 로봇 선수 이거 이제 방어팀들 현재 위치를 잘 봐줘야죠. 자, 예배실에 두면 무기실에 제로 선수의 위치가 중요한데, 오! 탈출터널 쪽에서 상대방이 탈출터널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탈출터널 쪽에 한 명을 숨겨놓고 쓰겠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위쪽에서 노려주고 있지만, 자, 은근히 1층에서 노려주는 그림에 잘 당하지 않고 있는 레빗 카페. 잉이 있기 때문에 칸델라 활용한 강제 푸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스윗블랙 선수, 자, 일단 핑 찍으면서 방어팀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해내고 있긴 합니다. 이거 연막과 칸델라로 강제 돌파할 수는 있거든요. 자, 연막 들어갑니다. 스모크 두 개. 자, 여기서 술탄, 자, 크레이지 본수, 자, 여기서 스윗블랙 선수 들어가고 카직 선수, 아 이제 닐료 선수 칸델라와 함께 들어가는데, 오! 오려! 옆에서 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강제 설치 성공했고요. 아 이거 약간 벽에 닿으면서 데미지로 오는 제로 선수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로블록 선수가 아 저격 실패해주는 가운데, 자, 제로 선수가 1킬! 하지만 글라즈의 저격에 당할 수가 없죠. 결국 잉의 칸델라와 연막탄을 활용해서 강제 설치와 강제 돌파가 가능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그렇지 않은 요원들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갈립니다.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쓰는 듯 했습니다만, 그리고 안쪽에 4명이 남아있었지만 연막탄과 칸델라로 상대방의 이런 직사화기로 인한 저항 정도는 가볍게 떨치면서 푸시가 가능했던 만티스가 이렇게 3대0까지 만들어주고, 레빗 카페 이제 요원들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까지 느끼는 가운데 바와 창고로 만티스 1층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3대0. 여기서 한 번 더 에코가 등장을 하고요. 자, 카직 선수의 에코, 그리고 바로 스윗블랙 선수는, 자, 그 창고, 바에서 창고로 이어지는 이 벽을 그 전부 다 공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장전 할 동안 카직 선수가 철조망 설치해주고 다시 사선 밖으로 빠지는 이런 식의 연계가 되게 능숙하다라는 거거든요. 멘트 선수가 그 샷건으로 전부 다 뚫어버리고 재장전을 해야 될 그 사이에 바로 그 뚫고 있던 위치로 가서 철조망 설치해주고 빠지는 식의 이런 되게 섬세한 것이, 섬세하게 1분 1초 아끼는 것이 되게 섬세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오니천 선수의 리전은 CCTV까지 일단 뚫어주면서 차고와 CCTV를 활용해줄 생각이죠. 자, 제로 선수의 IQ가 이번에도 빠른 돌파를 노려주고 있는 것을 보이고, 에이전트 선수는, 자, 슬래지. 자, 대처. 일단은 공연장에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연장 안쪽에는, 자, 닐료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닐료 선수 막아줄 수 있나요?
자, 고압섬 활용해서 발에서 폭약을 한번 막아줍니다. 렌 선수 이거는 이제 안쪽에 밴드시 지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스윗블랙 선수 또한 방금 드론에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드론 한번 돌려주는 로블로트 선수. 렌 선수 또한 드론 돌려주고 있고 렌 선수와 로블로트 선수가 드론 돌려주면서 자, 안쪽에 있는 적들 노리러 가는데요. 스윗블랙 선수와 닐료 선수가 막아주고 있는 가운데 자, 렌 선수 누워서 오히려 방어팀이 먼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바깥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일단 2층에 강화되는 벽들 노려주고 있는 가운데 자, 렌 선수의 돌파, 어! 여기서 1킬! 깔끔하게 자, 측면을 노려주고 여기서 또 잡은 게 밴드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뒤로 돌아나오는 요원들만 견제해주면서 자, 반대쪽 푸시 들어가나요? 데인지레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들어가줍니다. 자, 크레이지 오! 그 와중에 리전이 그래도 1층에서 크레이지보이 선수의 히바나를 잡아주고요. 자, 제로 선수가 에이전트 선수를 위해서 핑 찍어주면서 자, 슬레지와 연계 깔끔하게 해줍니다. 4대3 이어주고 있고 로블록 선수가 여기서 약간의 데미지 입었지만 공연장까지 처리해주면서 공연장을 끼는 방어는 실패로 들어가고요. 자, 로머와의 싸움 오! 엠비텔러 선수 약간 위쪽에 지금 그루즈모 꺼내려고 던진 건가요? 에이전트 선수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엘라 발소리 듣고 처리! 그리고 에코까지 잡아주면서 공격을! 자, 깔끔한 웨이브의 거점을 삼고 있는 로머들 제거! 그리고 거점까지 저희가 공격주에 들어가는 에이전트 선수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라의 발소리 듣고 엘라 처리! 그리고 주크박스 바로 앞에서도 에코까지 처리해주면서 마지막 두 명까지 잡아주는 레빗 카페! 적어도 5대0 스코어는 내주지 않겠다! 라면서 공격 방금 정말로 깔끔했거든요? 이게 1층에서 막아주고 있었던, 이 공연장에서 막아주고 있었던 두 명, 그리고 에코의 드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바에 있었던 요원까지, 일단 한 명, 두 명 처리해주면서, 서말트의 순간적인 기습으로, 일단 밴드 잡아주고, 돌파를 할 듯 하다가, 이제, 떼처와 함께, 자, 공연장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거점을 향한 돌파, 에이전서도 잘 막아줬고 여기서 레빗카페 아까 보여줬던 이 현금보관실 방어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에이전트 선수가 그러지 뭐 동쪽 계단 쪽에도 설치를 해주고 자, 여기서 현금보관실 방어가 과연 다른 프로리그, 다른 이제 세계 무대를 겪고 온 멘티스에게도 먹힐지 멘티스에게도 유효한 그런 필살 전략인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레이지보 선수가 계속 로밍해주고 있고 제로 선수는 자, 위쪽 막아주고 있는데 이 차고를 중심으로 일단 엠비테리 선수 올라가주고 있고 닐료 선수 또한 라펠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라펠로 일단 차고를 무시하고 자, 위쪽 먹어주고 이제 2층에서부터 들어갈 생각이죠. 자, 바로 카직 선수가 자, 서바이트로 돌파 들어가는데 자, 일단 바로 문이 빠르게 뚫려버리면서 이 저 벽부터 지금 사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되게 크거든요? 스윗블랙 선수는 이제 위쪽에 일단 강화된 벽들 위쪽을 봐주고 있고 닐류 선수, 스윗블랙 선수를 불러서 해치를 뚫을 생각이죠? 자, 일단 차고 2층에는 제로 선수, 크레이지보이 선수 빠에서 자, 상대가 뒤를 에이전트 선수와 함께 노릴 생각하고 있고요. 로블로트 선수가 동쪽 계단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각도로 숨어있는데요. 렌 선수는 차고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로트 선수 이번에도 미라로 되게 자, 일단 여기서 원킥적 폭탄 한번 처리해주고 자, 미라로서 약간 단신으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성광탄 맞았고 성광탄 맞고 이동하는 동안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다시 벽에 붙어주고요. 자, 아슬아슬하게 실피로 살아남은 미라가 임팩트 맞았고 아, 여기서 히바나의 원킥적 폭탄까지 아, 이거 원킥적 폭탄 던지다가 히바나의 엑스카이로스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던 미라를 잡아내주는 상황 5대4 만들어주고요. 자, 거점이 지금 뻥 뚫려있는데 일단 제로 선수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제로 선수가 차고에서 차고의 2층에서 자, 뮤트와 함께 들어온 적들을 이거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 들어가면 사지인 거 알기 때문에 공격팀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자,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여기서 탭해주면서 엠비테일러 선수 잡아줍니다. 에이전트 선수는 침실 쪽에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각도를 잡아줄 생각이고요. 자, 드론 돌아다니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거 버그인지 아니면 그냥 드론이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은 지금 에이전트 선수 불안한 가운데 뒤로 빠집니다. 크레이지 보이 선수가 동쪽 계단에서 계속해서 방어 이거 틈새 통해서 잘 해주고 있고요. 렌 선수는 오히려 라운지 쪽으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유동적으로 이거 위치 파악해줄 생각이지만, 자, 오니치 선수 중앙, 이거는 이제 CCTV 쪽 봐주고 있고, 자, 카직스, 오! 크레이지 보이 선수 동쪽 계단에 이 틈을 잘 활용해주는데, 자, 성광탄 맞고도, 아, 두 번째 성광탄 맞고 크레이지 선수 지금 약간 누우면서 눈이 먼 가운데 큰 문제는 겪지 못하고, 자, 그 와중에 들어 카덱 선수 성광탄 던지고 들어온 가운데 설치 잘 해주고요. 자, 설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니찬 선수가 1킬 만들어주고, 자, 그래도 이거는 센스에 카덱 선수가 설치해주면서, 자, 안정적인 그림 만들었죠. 오니찬 선수 부상, 이렇게 되면 혼자 남아있는 카덱 선수가, 자, 이거를 3대1의 상황에서 막아줘야 되거든. 이거 동시에 양각 잡고 들어가면은, 자, 두 명을 잡아냈지만, 두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걸 잡아냈지만, 에이전트 선수가 반대쪽 들어오는 거거든요. 양각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서바이트 아무리 5-6을 잘 써준다고 해도 막기 힘든 그림이었고, 3대1 상황, 1대1까지 만들어줬지만, 에이전트 선수가 폭탄 해체 장비를 해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 현금 봉화실 방어, 여기서 자신들의 필살기가 먹힘을 확인하는 레빗 카페. 3대2까지 쫓아가고, 멘티스 맵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레빗 카페 상대로 일단은 라운드 스코어 2점까지 추격을 허용합니다. 3대2로 여전히 앞서고는 있지만, 이번 방어를 성공해야만이 4대2로 안전하게 스코어 차이를 벌릴 수 있고요. 자, 레빗 카페가 여기서 이제 그 거점 공략을 시험하는, 클럽하우스의 지하는 거점 공략 능력을 시험하는 거지만, 아까 이 예배실을 공략할 때 있어서 거점 공략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오히려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짜임새 있는 방어, 이 멘티스의 절도 있는 방어에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정말 이 철벽을 제대로 뚫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돌파력을 요구되는 지하 방어인데, 자, 일단은 펄스까지 활용해주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펄스가 보통 이제 로머로서 활약하는 경우도 많지만, 클럽하우스의 펄스는 정말 방어팀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정보 수집가거든요. 일단 오니찬 선수 드론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엠비텔로 선수 지하로 돌아와 있고, 지하실 복도에서 통로도 열심히 뚫어주고 있는 멘티스. 자, 일단 지하 방어를 위한 공사 다 해놓고, 오일피트 쪽에서 이제 오니찬 선수가 마지막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해주면서 빠르게 빠질 생각입니다. 자, 일단 2층으로 올라오는 제로 선수 위에서부터 천천히 클리어하면서 가겠다라는 거고, 지하, 원큐처 폭탄을 방금 활용해주는 오니찬 선수, 오일피트에서 차고로 들어오는 적들을 노려보는 원큐처 폭탄이었지만, 그냥 뭐 큰, 뭐랄까, 큰 데미지 없이 진행되고, 원격적 폭탄이 여기 소모가 됩니다. 일단 카메라 제거를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빠지는 렌 선수. 자, 그리고 창고 쪽으로 들어가 주는데, 버기에 일단 주방 쪽 공사해주고요. 버기에 이런 주방 공사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펄스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대로 펄스 위치가 보이는데, 하필은 원격적 폭탄을 아까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직사마귀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버기 위치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버그는 이제 복도까지 뚫어주기 시작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2층 클리어하고, 버기 공사할 동안 2층 클리어하고 드론 돌려주기 시작하는 나머지 공격팀들. 자, 오니차 선수 중앙북도 쪽에 모습 보여주는 순간 잡겠다라는 건데, 엠비테일러 선수 그레즈모 던져주고, 진탕질의 설치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폭탄 해체 장비 떨어뜨려 놓고, 자, 다용도실에도 두 명 정도 있는데, 일단 오니차 선수가 이거죠. 1킬 만들어주고요. 공사하던 버그를 날카롭게 1층에서 저격해, 지하에서 저격해줍니다. 자, 계단 참에 한 명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 드론으로 무교 통로에서 한 명 이동하는 거 확인했는데, 니루 선수가 1층에서 약간 엇박제 로맹 노렸다가 잡혔지만, 리전이 동시에 주방으로 올라오면서, 자, 1킬 만들어주고요. 자, 멘티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이런 엇박자 로밍으로, 자, 2킬 만들어냅니다. 닐리오 선수 잡혔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로버트 선수까지 잡아내고 4대2 만들어내고요. 아, 우리 로밍이 힘든 지점이긴 하지만, 아, 이거는 에쉬,
IQ까지 잡아냅니다. 혼자만 랜 선수! 어? 리전? 보이지만! 아, 헤드라인 노리면서 자기 자신도 반피가 되긴 했습니다만. 스윗블랙 선수 처리해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윗블랙 선수가 이미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남은 20초 안에 3명을 잡아내고 설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 바르셀 폭약으로 뚫을 수 있지만 바르셀 폭약을 설치하는 그 시간도 힘들... 아, 이거 핑 찍힌 엘라에게 바로 돌파를 노려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엠비 테일러 선수가 잡아주면서 4대2 스코어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거점방어! 지금 5명이 전부 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점방어를 뚫어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걸 치고 올라오는 두 명의 로머들 노련하고 진짜 심리전을 정말 잘 활용하는 멘티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심리전을 제외하면은 레빗 카페가 오히려 멘티스와의 교전에서 거침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 플레이 외의 개인전 건파이트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레빗 카페가 과연 이번 방어전을 수행하면서 자 4대3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멘티스가 지금 이 기회 단칼에 이 매치를 끝내 버릴지. 매치 포인트이자 이 전체 매치 포인트 맵 포인트이다 매치 포인트죠. 자 4대2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이 7번째 라운드에서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 멘티스. 자 이번에도 큰 변화 없습니다. 결국 지하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연막을 활용하지 않고 진행해주고 있고요. 랜 선수의 발키리. 자 계속해서 원격 제어 폭탄으로 방어 때마다 킬을 내주고 있는 랜 선수의 발키리지만 항상 약간 징크스라고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특히나 이 원큐체 폭탄으로 계속해서 킬을 내주던 선수는 되게 마지막 라운드 분리에 되게 중요한 라운드에서 킬을 못 낸다는 징크스가 있긴 한데 그걸 랜 선수 미리 설치해둔 원큐체 폭탄 지뢰가 이번에도 먹혀드릴지. 자 일단은 드론 돌려주면서 카직스 선수의 이런 서마이트는 먼저 들어가주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 이제 초입 드론 정찰을 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큐처 폭탄 설치되는 거 확인했죠. 엠비텔러 선수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오니체 선수가 그냥 그렇지 EMP 터뜨려 버리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뭐 제가 말해서 더 징크스가 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원큐체 폭탄은 제거가 되고요. 자 방어팀도 적들이 진입해 온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엠비텔러 선수 파괴탄 한번 써주면서 지하에 있는 철조망을 제거해주고요. 자 버기 계속해서 공사해주는 가운데 오니체 선수가 바 쪽에 봐주고 있고 엠비텔러 선수가 근접으로 자, 지하 돌파를 노려줍니다. 자, 랜 선수가 봐주고 있고 크레이지보 선수가 지금 되게 위험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지금 자신의 머리 위가 뚫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벅과의 교전을 하자면 벅이 먼저 쏘고 먼저 보고 먼저 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빠진 크레이지보이 선수 자, 바로 위쪽에 뚫리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통로 위험한데 자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요. 엠비텔러 선수가 약간 중앙에서 뒤쪽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래서 무기실이 많이 비어버렸는데 무기실에 엘라와 예이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파괴탄 활용해주고 있고 랜 선수가 여기서 바로 앞에 자, 히바나의 발연소 포기와 엑스카이로스로 뚫어낸 자신의 검은 거울 뒤쪽으로 이동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이거 위쪽에서 보이죠. 카직 선수가 위에 뚫어놓은 틈으로 이동한 발키리 잡아주고 자 버기 여기서 돌파가 아닌 위쪽에서 잡아주는데 닐료 선수 들어와서 자 여기 삼각탄 던지고 들어가는데 아 엠비텔러 선수까지 돌파해주면서 마지막 남은 제로 선수 탈출 터널에 남아있지만 교과서적인 진입 마지막 돌파에 있어서 교과서 히바나 애쉬 버그를 활용한 상대방의 동선을 제한해내고 예배실 뚫어내고 들어가는 돌파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밴드까지 이건 지금까지 보여주던 멘티스와의 패턴과는 다른 식의 패턴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인과 글라지를 활용한 돌파가 아닌 그냥 클래식한 이런 바르셀 폭약을 활용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멘티스가 끝에 바꾼 패턴으로 완승 거두면서 자 5대2 그리고 2대0 승부 만들어냅니다. 깔끔한 승부 노련함 보여주면서 레빗카페 상대로 5대2 승부 이렇게 레빗카페는 패자조로 그리고 멘티스는 이렇게 다음 승자 결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